Do you know K-culture? 진우 선배, 진우 선배! 아니 근데 사바나에 있는 내 친구가 뭘 물어봤는데 한국인들은 10초 준다고 하고 마지막에 3, 2, 1, 0, 땡! 하면서 12초 주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나도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어. 교수님, 그것부터가 일단 한국 패치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를 빼고 어떻게 대화를 해? 아이 이분 한반도 코끼리 다 되셨구만.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럼 넌 왜 그런지 알아? 아이 교수님, 왜냐면은 한국인들은 빨리빨리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10초를 한 7초 만에 세거든요. 응? 그래서 0이랑 땡까지 붙여야 진짜 10초가 되는 거라고요. 교수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건 한국인들의 정이에요. 아, 정? 네, 한국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우 선배보다 제가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어디서 한국인 행사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방금 재질 떨어지 몇 번 끌어서 한 거야, 이거? 아니, 진짜! 오늘은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외국인 등재생들에게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네? 우리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사연을 몇 개 뽑아봤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읽는 건 가능하겠지? 네. 한국인들은 네. 김치찌개를 먹어도 반찬으로 김치를 먹던데 왜 이렇게 김치에 진심인 건가요? 네. 김치 관련된 사연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네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김치에 진심인 걸까요? 제 생각에 한국인이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이 이 김치와 닮아있다 이겁니다. 어디가요?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처럼 김치도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치의 고춧가루는 이 한국인의 매콤한 성격을 담고 있다. 이 시원시원한 성격. 또 김치가 여러 종류가 있듯이 한국인들도 팔방미인 아니겠습니까? 김치를 먹읍시다! 오랜만에 그런 소리 하네. 자, 우리 엄마가 그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입니다. 김치 라이팅을 계속해요. 그 지렁이에다 김치 얹어서 먹어. 야, 그리고 요즘 한국인들 아주 환장하는 김치 게임도 있잖아요. 김치 게임 뭐예요? 아무 채소나 과일을 말하고 인터넷에 땡땡 김치라고 검색해서 그 김치가 나오면은 술 마시는 게임인데 루꼴라 김치 아 있어! 루꼴라가 있다고?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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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대 아! 이거는 진짜 없겠다. 수박김치. 아 수박김치 없겠다. 완전 있음. 완전 있음? 모둥이 없나? 2대 아! 2대 아! 토마토 김치? 있어요. 있다고? 뭐야? 토마토 김치가 뭐야? 있다고? 뭐야? 없는 게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응. 진우 선배. 네? 나랑 끼리 교수님은 맨살에 맞았잖아요. 네? 아! 안돼 나. 아! 맵네 좀 손이. 하중이에요. 아니 진짜 근데 한국은 어쩌다 김치의 민족이 된 걸까요? 추운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한 식품의 보완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가 개발됐고 사람들은 김치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치찌개를 먹는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들은 주로 신김치, 우리가 그냥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들은 새콤한 핵김치. 결과적으로 두 개의 특성이 다르니까 두 가지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좋아. 한국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만나는 한국인마다 MBTI를 물어봐요. 우리 진우 선배는 MBTI가 뭐예요? ISFJ. 이프제라고 하죠, 이프제. 이프제. 맞아, 맞아. 야, 이게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교수님? 겉으로 티가 안 나도 고집이 센 편. 고집이 세죠, 예. 애교를 잘 못 부리고 누가 애교 부리면 당황한다. 맞아요. 야. 주변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채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 아우. 진우 선배, 에? 나 오늘 어디가 달라졌게? 샤워를 하셨나? 교수님 모자 썼잖아요. 놀보 부대찌개 모자를 썼는데! 근데 이 MBTI가 저같이 소심한 A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좋아요. 아하!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정말 할 얘기가 없으면은 MBTI 얘기로 한 30분 정도는 정말 거뜬하게 합니다. S랑 N이 진짜 극명하게 갈리던데 아,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네? 자, 첫 번째. 내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흔들린다. 무슨 생각해요? 무섭다. 이건 S. S. 아, 흔들리니까 봉춤을 춰야겠다.
I am sexy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I am sexy 뭔데? 어디에 꽂힌 건데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엄청 웃기지도 않잖아. 왜 이렇게 그거 고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하는 게 말이 바에 들어가서 바텐더에게 뭐라고 했을까? 뭐 말이 바에 들어가서 에마 부인 말이 왜 거기 가서 바를 가는 거죠? 네, 왜? 아 그냥 갔다니까 갔다고 치고 얘기를 하자고. 그냥 갔다고? 네. 그냥 거기 갔어? 네. 왜 가냐고. 아! 또 완전 S야 S. 오, S야 S. 완전 뒤에도 지금 S라인이야. 한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확실하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뭐 심리 테스트나 이런 MBTI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의 현재 상태, 네, 대략적인 어떤 성향을 알아보는 데는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나는 I니까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MBTI를 가지고 사람을 모두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한국인들은 넷플릭스를 볼 때 외국 작품도 다 자막으로 보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국인이면 한국인 더빙으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네. 드디어. 진우 선배도 자막으로 보는 편이에요? 저도 네, 자막으로 보는 편이에요. 한국 작품마저도 네. 한국어 그 자막을 켜놓고 봐요. 한국어를 잘 모르시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막을 읽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은 네. 바로 지금 이 프로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자막을 표현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정착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한글이 갖고 있는 장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 어떤 일? 네, 한글은요. 한눈에 딱 읽히죠. 그렇죠. 다른 나라 언어들은 여러 개의 철자를 한꺼번에 읽어야지만 귀에 들어와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대중문화 예능과 영화와 여러 가지를 발전시킨 건 세종대왕님이란 말씀이시네요. 아, 그럼요. 딩대도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도 좀 평가해주세요. 네네. 웹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능이라든가 또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지상파와 서로 교통하는... 전문가님! 어떤 예. 편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네네. 여러 편들이 있는데요. 저희 유재석 선배님 나온 거 되게 재밌게 보셨죠? 예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외화 더빙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죠. 아, 그쵸. 그럼 우리 외국인 딩재생이 쉽게 보게끔 딩대 외국어 더빙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과 위무데이도 주는 뭐 해봐. 게임 어벨. 아, 오라라. 뛰어거 뽕고 무아 은바페. 진우 선배는 불화를 한국어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화로 하시죠 그냥. 아, 불화로 할까요? 네. 세과. 진우로 두비스테운 수에뉴 아따 레도르. 아우. No. 진으로 두비스테운 수에뉴 트리스테. No. 소녀 꿈 베르드에메. 엔엘 누에보 선베데라 딩데. 너무 어려운데. 아! 베르드. 베르드. 어떻게 재도전하실까요? 베르드메. 베르드르메. 라타라타 라타. 자,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Why is K-Rock not as?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Popular. 제가 또 영어에 약해. 네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네. Why is K-Rock not as popular as K-pop in Korea?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을 이렇게.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 야, 그렇군요. 네. 네. 야. 야. 아옥씨, 진우 선배. 우리가 네. 더빙을 입힐 수도 있으니까 네. 입모양 뻐끔뻐끔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Why is K-Rock not as popular as K-pop in Korea? 고맙습니다. 외국은 록밴드 인기가 많으니까 궁금할 수 있겠네요. 야, 여러분 드디어 발표할 때가 되었군요. 응? 한국이 록 불모지라고요. 여러분의 갈증 제가 다 해소시켜드릴게요. 이야 사랑했지 마야.
호흡이 길다. 사실 봉철 조교표 헤비메탈은 주류가 아닐 수는 있어요. 에? 에. 이게 주류지? 아니야. 아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센 록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 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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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록. 아르헤드나 아파트 옥상에서 펀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크립쇼를 야야야야야 경찰서 가자. 근데 자꾸 그 싸이월드 BGM 쪽으로 가지 말고 니스 쪽으로 오세요. 뭐 새소년, 잔나비, 무시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아이돌 록밴드도 되게 많잖아요. 많자. 네, FT 아일랜드, CN블, 뭐 요즘에는 엠플라잉, 그리고 데이식스. 뭐니뭐니 해도 락은 김경호죠. 내 사랑의 세상도 양보한 날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야, 이런 거! 야, 진우 선배는요? 나는 잊기 쉬운 마음이야. 락은 질러줘야지. 사랑해. 신기한 게 한국에서 락 페스티벌은 엄청 인기가 많단 말이죠. 아, 어쩌면 불모지가 아닐지도. 여보세요, 평론가님. 아까 전화드렸던 딩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 자꾸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한국에선 록밴드가 인기가 별로 없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 뭐냐?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언어였거든요. 아, 그냥.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탄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락 음악을 하려면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클럽들이 많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미군 주변의 그런 클럽들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클럽 문화가 그렇게 많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방송 이외에는 돈 벌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90년대 들어서면서 클럽도 막 생기고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트렌드가 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냥 음악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아, 네. 락 페스티벌은 인기가 많잖아요. 현장에서 또 락 음악은요 음악 방송에서도 잘 들을 수 없는 네. 엄청난 드럼과 또 기타와 베이스의 리듬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은 더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럼 전문가님 그 쿨의 김성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쿨의 김성수님 한때는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저는 검색이 안 나오는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배터맨의 예. 김성수님도 계시니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전문가님 끊으신 것 같은데요?